오던 탈북민 성도님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고 이제 아이들만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머님이 아이들을 좀 돌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먼저 권유를 했어요. 아이들을 뭐 어디로 막 보낸다 저기로 보낸다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럼 저희가 아이들을 좀 돌보는 게 어떻겠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시다. 그리스 선교사님도 이렇게 자녀를 통한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계속 해주셨는데 다음에 만나볼 주인공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 사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0년 차 남편 박근선, 아내 김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야, 저희는 총 다섯 자녀이고요. 5형제입니다. 5형제. 저는 결혼식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제 인생에 이제 너무 많은 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뽑자면 인생 사진으로 결혼식 사진을 뽑고 싶습니다. 어머, 와, 장미셔츠 너무 예쁘다. 블링 맛있네요. 태백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가까우면서도 또 뭔가 때때로 먼 그런 분이셨는데 이 결혼이라는 선물도 받게 되고 또 원가정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서 그때 사진이 저에게 인생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크네요. 네.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겠어요. 맞아. 처음에 이제 모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새로운 전사님이 왔다. 정말 키가 크고 정말 잘생긴 분이 왔다면서 예배 시간에 그걸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전사님을 빨리 보러 가고 싶다. 이제 그러고 막 달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아저씨가 있어서 어머, 진짜 행성하신데요. 제가 저희 친구들이랑 한숨을 쉬면서 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셨죠.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난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내를 처음 봤던 기억은 그 교회 승강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승강기에서 이제 웬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그게 기억에 남는 게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하고 남자 목소리처럼 이렇게 들려서 그때 처음 만났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지나서 한 대학생쯤이었던가? 내가 신학을 배워봐서 전도사가 돼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신학과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검은 바탕에 갑자기 사모라는 글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라서 사모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문득 마음에 든 분이 바로 지금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점차
다가갔던 것 같아요. 먼저. 어, 계속 이런 분들이 나오네. 네. 여자분이죠. 연락도 하고 제가 먼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비밀 연애를 하게 됐던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전도사가 사역하러 가서 이렇게 연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고 뭐 주변에 그런 또 친구들이 있으면 참 교만한 마음에 막 비난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전도사가 교회 가서 연애를 하냐. 아이고. 안 되면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겸손케 하시려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되게 결혼에 대해서 많이 갈급했었고 저는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이제 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때가 다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아, 연애할 때 너무 예쁘셨다. 장인어른이 참 되게 좀 뭐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비밀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아버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바로 와라 이제 해서 갔는데 또 술을 이렇게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막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내 딸이 좋다고 하니까 만나는 봐라. 그런데 3년 동안은 뭐 결혼 그런 건 안 된다. 뵙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주무셨는데 그 아버님이 그 전까지는 항상 꿈을 두 가지 꿈만 꾸셨대요. 그러니까 뱀이 나오는 꿈하고 군대에 끌려가는 꿈. 그 두 가지 꿈만 최악이네. 평생 꾸시다가 이제 제가 왔다가 간 다음에 밤에 꿈을 꾸셨는데 저를 이제 사위로 뭔가 맞이하는 그런 꿈을 꾸시면서 뭔가 뒤에서 이제 빛이 환하게 딱 비치는 거를 보고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뭔가 이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셔서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직접 날짜까지. 대박이다. 그렇게 빨리. 그래서 저희가 만난 지 한 3개월 만에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3년이 3개월 그리고 결혼 승낙 조건이 처가댁에서 이제 3년 정도 사는 걸로 대신에 그렇게 하고 결혼 승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결혼하시고 그럼 3년을 사셨어요? 1년 정도 이제 사니까 약간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불편해 어렵죠. 약간 조금 이제 어렵죠.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이제 사역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가를 하게 됐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안양시에서 다자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나 이제 하고 있다고 지인한테 들었거든요. 다둥이네 보금자리라는 사업인데 4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집에게 주택을 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대박.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더니 1순위로 당첨해서 지금 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잘 됐다.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줍고 청소기는 항상 돌리는 거야. 그리고 예찬이, 예찬아, 이 방석 먼저 올려야지. 여기다 거기 불을 켜. 나 주워둬. 와, 5등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혜택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 어디다 갖다 놓는 거야? 저에 갖다 놓는 예찬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던 탈북민 성도님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고 이제 아이들만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머님이 아이들을 좀 돌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먼저 권유를 했어요. 아이들을 뭐 어디로 막 보낸다 저기로 보낸다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럼 저희가 아이들을 좀 돌보는 게 어떻겠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 다섯 아이에 두 명의 아이가 더 남자만 있다가 또 이제 딸 같은 이제 자매가 오니까 그때 감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할까요?
그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뭔가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붙으니까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네요. 청소를 굉장히 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사용한 공간이라서 자기들이 정리하는 거를 뭐 훈련도 시키고 뭐 그런 의미로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야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군대처럼. 네. 한두 명 가지고는 이거 참 사실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안 보이는 대로 잘해야 돼. 알겠지? 나와봐. 아이들이 제가 알려준 대로 청소를 잘 했는지 좀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는 많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돼서 그냥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저게 중요한 거군요. 예미 자리에 앉으세요. 네. 네, 아이고. 우리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막내는 형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걸까? 아니요. 마음이 부유한 거. 마음이 좀 부유한 것 같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아멘? 아멘.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아이가 다섯에 탈북민 아이들 두 명까지 해서 모두 일곱 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박근선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였는데요. 아이들이 청소하는 것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목사님이 한결같이 똑같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질서가 잘 잡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보시던데. 나는 딸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들 키울 능력이. 우리 정말 박 목사님 작은 천국의 아버지구나. 제일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모습. 우리 김 목사님 동의하셨죠? 아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델 가정이고 네. 애국자고.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애국자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경건한 가정일수록 자식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나라가 경건한 사람들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기가 많은 거는 이 나라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네. 전도 못하겠으면 아이라도 낳아야지.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낳아야 돼. 아,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이 다자녀 가시신 분들이 내 집 마련으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렇죠. 아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안양시에서 다둥이 보금자리라는 게 그냥 나라에서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뭐 여기 인생 사진관을 보면은 이런 꿀팁도 얻어가십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양으로 이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도전하고 약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박 목사님 결혼 승낙을 받았던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셨어요. 자기 어른이 3년 뒤에 3년. 결혼을 해라 하셨는데 네. 꿈꾸시고 네. 3개월 만에 날짜를 정해주셔가지고 네. 네. 하나님이 정말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완벽한 네.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 건가? 성경에서 그 있잖아요. 그 바로 왕이었나요? 그 꿈으로 이렇게 놀라게 해주신 그런 거 그런 게 지금 바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결혼 안 한 청년들 보면은 이 인생 사진관 보면서 좀 느끼셔요. 그 기도하면은 네. 안민 쓰신 장인어른도 이렇게 갑자기 힘을 푸시고 네? 그 옆에 있던 저기 전도사님도 바로 이렇게 뭐 너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맞아. 시그널로 들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요 이어서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형 씨가 네,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황선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들보다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29살이라는 20대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얻은 황선호입니다. 2022년 5월 대학 졸업 3개월 만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던 제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연 들어보니까 원가정에서의 상처 아무래도 그것부터 먼저 회복하시고 이제 귀한 가정 이루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아이가 잘 성장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사진관에서는요 만남과 결혼 또 임신과 출산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축하해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생 사진관 오늘은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김상보 원로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와 또 오형제와 갈 곳 없는 탈북 가정의 자녀까지 믿음으로 일구고 계시는 박근성 목사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 목사님 네. 또 오늘도 한 말씀 나눠주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이 자녀에 대해 얘기할 때 표정 보셨죠? 네. 행복과 기쁨이 그 표정에서 이미 느껴지고 공감이 되잖아요. 네. 자녀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둘을 셋을 어떻게 키우냐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선 그 걱정 두려움부터 버리시고요. 자녀가 한 명씩 한 명씩 늘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게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납니다. 와,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네. 자, 오늘 두 분은 또 어떠셨어요? 네.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저희 첫 기도를 정말 우리 딸한테 할 겁니다. 네. 아까 총애하고 그 사랑 받을 만하고 네. 또 뭐였죠? 지혜. 지혜를 구하고 나중에 끝나면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네, 인생 사진관 돌려보면서 제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김상보 목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아내하고 제 둘이서 요새 계속 하는 얘기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게 목회를 잘해서 그랬다. 뭐 대학교 총장이 돼서 그랬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자식들 보니까 딸들을 보니까 거기서 오는 행복은요. 이 세상에 어떤 행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주저할 필요 없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여건은 뭐 결혼할 수 없는 여건 뭐 이러고 저러고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그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네.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저처럼 86세까지 살아서 그 경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 바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인생사진관. 다음 주에도요 멋진 인생사진과 함께 찾아올게요. 네, 그럼 다 같이 인생사진관의 구호 외치면서 마칠게요. 대한민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